좋아하는 도시락은 아닌데 할만한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5,700원. 맛있겠다. 생각보다 맛있다. 배부른데. 롯데 메로나 500원 주고 샀다. 노래 안 나오니까 저작권이 걸릴 이유가 없군. 좋구만. 초코 스티커. 신기한 게 많아요. 젤리. 외국 장난감. 제티 맛있겠다. 이제 다갔어. 먹어야지. 오늘은 제가 예전, 이번 달에 쓰레기 잘 버린 파콘살. 됐다. 맛있게 먹자. 먹으면서 가야지. 아, 딱딱해. 제가 이번 달에 계약을 두 건을 했는데, 한 건은 되게 유지를 잘 해주셔서, 아직까지는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, 나머지 한 건은 군인분이 계신데, 연락 조절이 약해서 한 번 받으시더니 두 번 전화 받고 그 뒤로 안 받으셔.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문자는 안 읽길래 카톡을 보냈어요. 한 번 읽더니 읽씹 하는 거 읽고 싶고 그래서 아 일단 유지 안 하겠다 싶어서 그냥 딴 거 계약해야지 이러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가만 고객님이 많아지시길래 아 나 함량은 하겠다 그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셨고 다행히 이제 원전 복구돼서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좀 위안이 되고 본인분은 잠수를 타셔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.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신 거야. 청약처에 접수를 인터넷으로 심지어 나 전화도 안 하고 읽고 싶더니 이제 읽지도 않아요. 그래서 하, 기분 안 좋은데 어차피 안 할 거 알고 있었어요. 그때 전화 계속 안 받으니까 안 할 것 같아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덜 우울했다가 다행히 오늘 했다. 그래서 기념으로 맛있다. 몰랑이의 마스크 거리 하고 싶은데 비싸. 돈을 아껴야지. 그러면서 오늘 하려도 안 산 게 데코덴을 샀다, 봤어요. 해외 과자점에서 작은 거 2,000원. 조금 더 그 4,000원? 총 6,000원.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했다. 양은 많지 않아요. 근데, 인터넷 주문으로 몰랑이 피규어든 데코덴 구매해본 결과 만 얼마 나왔었거든요. 적당한 금액을 잘 산 것 같아서. 좀 저렴하게. 좀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오늘 계약됐으니. 집 가서 우울해서 안 먹었던 붕어빵도 먹고 저녁도 먹고 ASMR도 찍고 할 거 많아서 하고 싶은데 몸은 피곤하고 행복하니 좋네요. 아이고 점심에 아까 일하다 잘 안 될 때는 우울한 게 확 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행복하니 오니까 또 금방 좋아져가지고 단순한 돈이 요새 없는데 그래도 월급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봅시다. 예. 나갈 돈이 더 많지만 슬프고 제가 항상 그렇죠. 뭐 집에 갑시다. 보니까 역시 7시가 조금 남았죠. 알리에서 택배가 와서 인형 옷이 왔어요. 그리고 급하게 오자마자 카더 머신 더러워 죽겠어. 바닥에 치워야 돼. 그리고 데코덴 2,000원 오늘 산 거 그 해외 과자 파는 데서 샀어요. 팔더라고요. 생크림 꾸미기 데코덴. 그리고 또 있는데 가방에서 안 꺼냈나? 하나 더 있을 텐데. 제가 이거 못 가봤나 봐요. 잠시만요. 아리고 붕어빵 아직도 못 먹어치워서 오늘 저녁에 먹어치우려고요. 피곤해서 못 먹고 자꾸 미루고 막 미루다가 안 먹고 놔두니까 안 되겠어. 아 떨어뜨렸다 바닥에. 잠시만요. 4,000원짜리 요거 생크림 탑노더 꾸미기. 얘는 탑노더 꾸미기네. 난 데코덴을 자고 산 건데 데코덴이긴 하네요. 탑노더를 전 꾸미지 않고 다른 걸 꾸미고 싶습니다. 뭐 얘를 열쇠고리로 만든다든지
레진에 넣는다든지 생크림만 쓴다든지 비젤 팔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개가 있겠죠? 그리고 다이소에서 오늘 산 1,000원짜리 팔찌매나 되고요. 다이어리 다 구하고 싶었는데 귀엽고 이쁜 건 비싸잖아요. 솔직히 너무 비싸. 조그만한 미니 수첩 사고 싶어 샀는데 요거 한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인기쟁이 물건인가 봐요. 그리고 아파 스티커 1,000원짜리 3매. 보라보라 느낌 내고 싶어서 빈티지 분하고 꾸미기 스티커 패드 1,000원. 얘는 3매. 얘는 6매나 들어있고요. 1,000원짜리 간선 풍경 스티커인데 대신 양이 좀 적고 크기가 커요. 그리고 집게랑 다 구하고 싶은데 1,000원. 스탠드, 스테인리스 다이앵도 있는데 1,000원. 심플형. 이렇게 집게 용품 싫어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돈 봉투인데 동물 돈 봉투. 돈 봉투는 솔직히 쓸 일이 없고 갖고 할 때 쓰거나 아니면 봉투에 뭐 넣으려고 샀습니다. 그래서 한 오늘 좀 많이 썼어요, 돈을. 한 2, 3만 원 쓴 것 같아요. 그냥 도시락도 점심에 모아가지고. 네, 곧 월급날이라 거하게 샀는데 조금 후회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죠? 아휴, 누워서 좀 쉬다가 밥도 먹고 좀 찾아볼 거 찾아보고 자겠습니다. 네, 또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갈수록 영상이 짧아져서 좀 죄송하네요. 아, 그래도 오늘 할 얘기 다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급하게 막 찍어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짧진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너무 지치네요. 아이고, 안녕하고 싶은데 저녁 먹는 거 찍으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? 아, 일단 쉬겠습니다. 잠깐이라도 안녕. 납작한 빵맛. 생각보다 맛있진 않은데 나름 맛있고 먹을만해요. 맛있다. 굿.